날마다 주님과 함께 빛이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감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안 계셨다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며 천지 만물은 어디서 왔으며 인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과학이나 진화론으로 이해하려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일들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서 감히 진화론이나 과학 논리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디서 왔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천지만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것이 의이냐 불이냐, 어떤 것이 죽음이냐 삶이냐를 내 발등에 비치면서 내 마음의 발등에서 오름길, 바른길,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 예, 여기 윤석준 목사도 개척에서 오늘까지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안 되고 내 길에 빛을 비춰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 암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내 발의 등이 되시옵시고 내 길에 빛이 되소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과 뜻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요, 오늘도 내가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내 생각으로 발을 디디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 위에서 가게에서 가게 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앞길을 정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비치는 빛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망한다, 흥한다라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는 진리 안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없는 행동은 해서도 안 되며 바로 내 발에 등이 없는 움직임도 움직여서 안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발에 등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길에 빛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쫓아 천국까지 가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도 그런 고백과 함께 하루가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